자, 먼저 몸을 좀 편안하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 어깨 넓이 하시고 위아래로 가볍게 온몸 진동하십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십니다. 같은 운동을 할 때도 네, 우리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 그리고 동작하는 거에 집중하는 의식 그리고 편안한 호흡 세 가지, 동작, 의식, 호흡 이 세 가지를 같이 함께 집중해서 하시면요 운동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 진동하시면서 어깨에 집중하십니다. 어깨 힘을 빼고 견갑골이죠? 우리 날개뼈라고 하는 곳, 등쪽, 위 등쪽 여기 날개뼈, 날개뼈에는 견갑골을 아래로 지그시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후, 편안하게 숨을 내쉬면서 위아래로 온몸 진동하십니다. 후. 어깨를 뭐 억지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편안하게 그 느낌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어깨 힘을 빼라고 하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견갑골을 살짝 아래로 내린다라는 느낌 혹은 겨드랑이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라고 느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체 힘이 빠지면 내 가슴도 편안해집니다. 네, 바로 하시고 천천히 바로 눈을 살짝 감으시고 내 몸 전체를 집중해 보십니다. 눈은 감았지만 내 몸이 느껴지고 감은 눈으로도 내 몸이 보입니다. 내 몸의 느낌에 집중.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네, 눈 뜨십니다. 자, 손발 가볍게 털어주세요. 네, 어깨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어깨 쪽에 놓고 가볍게 팔꿈치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꿈치로 돌리면 어깨가 돌아갑니다. 돌리기는 우리가 가장 집에서 하기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돌리기입니다. 반대로 목도 돌리고 어깨도 돌리고 허리 돌리기, 무릎 돌리기, 발목 돌리기 네, 돌리기가 굉장히 무난하게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목을 풀기 전에 어깨를 먼저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깨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목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손 검지, 중지 앞으로 쭉 뻗어서 위로 크게 돌려서 어깨를 돌려주겠습니다. 둘, 셋, 네, 반대로 갈게요. 아래로 하나 큰 원을 그리면 됩니다.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해서 돌리기. 제자리에서 무릎. 둘, 셋. 네,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 네, 좋습니다. 네, 방금도 이게 왜 뭐가 안 맞지? 라고 하시면서 집중하시죠. 자, 집중이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이완 어깨 힘 빼시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내 몸 관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내가 어떤 동작이든 동작을 하실 때 그 동작과 함께 내 의식,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운동에 집중을 하게 되시면 훨씬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단전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하는 것과 단전치기 할 때 이 내 단전의 느낌, 내 팔의 느낌 여기 집중하면서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거나 내가 텔레비전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운동도 하고 싶다 하시면 하셔도 좋은데요.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 의식과 동작과 호흡 같이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자, 두 팔을, 네, 두 손을 뒤에 살짝 이렇게 놓으시고 고관절 돌리기를 해볼게요. 오른발 앞에 놓고 그대로 다리를 뒤로 올려서 옆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고관절, 고관절이 돌아옵니다. 셋, 넷, 다섯,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세요.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툴툴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바로 고관절 돌리기입니다. 이 몸통과 다리를 이어주는 여기 길목이죠, 여기도. 길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고관절 돌리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이때 다리를 앞에 놓고 허벅지에 집중을 해보십니다, 이번엔. 허벅지를 얘 힘을 줘서 들고 벌리고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허벅지, 둘, 허벅지 집중. 셋, 넷, 다섯, 넷, 툴툴툴 내려놓으시고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좋습니다. 툴툴툴. 자, 이제 자리에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빌딩을 하기 전에 내 단전을 좀 말랑말랑하게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전치기를 하실 건데 단전치기 하시면서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하는 뇌팔 운동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주먹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두들기시면 됩니다. 아랫배, 아랫배를 두들기시고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하시면서 두들기시면 됩니다. 자, 이때 조금 처음에는 좀 약하게 두들기시다가 좀 더 강도를 세게 두들기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는 하지 마세요. 약하게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흔드는 게 너무너무 나는 불편하고 이상하고 어색하고 싫어 하시면요, 단전치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개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두들기시면서 오, 이쪽은 좀 아파 하시는 부분 찾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은 늘 편안하게 계시는 대로 하는데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내 그 속에 있는 나쁜 것들 탁한 우리가 장이 나쁘면 어때요? 인내지 말입니다. 물론 이 양치질 않으세요. 지금 인내지 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인내지가 나시는 분은 거의 99% 이상이 네, 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장을 두들기시면서 후하고 이 안에 있던 것이 다 나갈 수 있도록 뱉어내버리세요. 내 속에 나쁜 거 두지 말고 후하면서 그냥 다 내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꽁꽁꽁. 자, 윗배도 두들겨볼까요? 윗배도 좀 두들기시고. 자, 오른쪽은 위장, 간이죠, 간. 왼쪽은 위장. 네, 이렇게 두들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말랑해졌다는 생각이 드나요? 네, 말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배는 소중하니까 딱딱해도 소중합니다. 자, 집에 있는 거, 네, 위험하지 않은 걸로, 잘 부러지지 않은 건 튼튼한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배꼽빌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꼽. 배꼽에 대고 안으로 꾹꾹 찔러서 펌핑 해주시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십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죠? 약하게 시작하시고 점점 강도나 빠르기를 조금씩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좋습니다. 리모컨 갖고 하셔도 되고요. 물병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로 내려와서 펌핑 하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배꼽을 펌핑했고 장을 펌핑하고 있는데요. 장을 자극해주는 것, 이렇게 배꼽빌딩을 해주는 것은요, 이렇게 펌핑을 통해서 자극을
호흡이 원활해집니다. 뭔가 꽉 막혀있던 것을 흔들고 누르고 자극하기 때문에 순환이 돼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돼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Please charge. 네. 네, 장을 네, 장을 자극하게 되면 이 장을 펌핑을 함으로써 이 우리 그 장이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다 보니까 혈액 순환도 더 잘 되고요. 혈액 순환이 잘 되다 보면 내 몸의 온도가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몸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장을 자극해 주는 것이 내 몸의 온도를 높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때도 후 내쉬면서 몸속에 착한 에너지 다 보내버리시고요. 인내지 다 보내버리세요. 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빌딩 하는 건 서서 하셔도 되고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꾹꾹꾹 밀어주십니다. 누르면서 더 아프거나 더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서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후, 네, 그대로 도구 내려놓으시고 두 손 모아서 시계 방향으로 배를 쓸어주세요. 후. 네, 좋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자, 구구를 다시 가지고 와서 좀 전에 앉아서 배꼽 힐링 했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컸던 부분 그 지점에다가 배꼽 힐링기를 대고 네, 내 구구를 대고 꾹 눌러줍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눌러주세요. 후. 그럼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초 머물겠습니다. 5, 4, 3, 2, 1. 후. 네, 편안하게 다시 내쉬고. 자, 그것만 계속 누르고 계셔도 됩니다. 자, 다른 지점으로 가셔도 좋고요. 내쉬면서 후 누르고. 한 번 더 내쉬면서 누릅니다. 자, 이때 눌렀을 때 딱딱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참을만 하면 그냥 그렇게 꾹 천천히 누르시고요. 참기 힘들면 누르는 강도를 약하게 하시면 되고요. 어떤 때는 이게 팔딱팔딱 우리 맥박 뛰듯이 이게 느껴집니다. 자, 그것도 막혀있기 때문인데요. 그때도 강도를 약하게 해서 펌핑만 해주셔도 되고요. 자극을 계속 해주시면 훨씬 더 나아집니다. 후, 내쉬면서 누르시고 5, 4, 3, 2, 1, 후, 네. 자, 이렇게 배꼽 빌딩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도구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이완.
이제 팔을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몸 전체 힘을 다 빼내십니다. 호흡과 함께 힘을 다 빼내십니다. 후 내쉬면서 몸을 좀 더 편안하게 숨이 들어왔다 나가고 다시 숨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머리도 힘을 다 빼내시고 얼굴도 힘을 다 빼내시고요. 어깨도 힘을 다 빼내서 편안합니다. 손도 편안하고 가슴도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내 장이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다리도 허벅지, 종아리, 두 발도 편안하게 힘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다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이제는 두 팔을 모아서 위로 두 손가락에서 위로 기지개 쭉 내 위아래로 몸을 쭉 늘려주십니다. 위아래로 쭉쭉쭉 늘려주세요. 네,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옆구리가 자극이 되게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틀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자, 바로 자, 두 팔 옆으로 하시고 오른쪽 다리 들고 왼쪽으로 넘기십니다. 고개는 오른쪽. 바로 반대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고개는 왼쪽이죠.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그대로 몸을 돌려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해지셨나요? 숨을 내쉬는 것에 잠깐만 집중하셔도 내 몸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오늘 호흡처럼